때는 바야흐로 2022년 6월, 늑대거북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기 전 야생의 늑대거북이 나타났다는 한 제보를 받고 이 녀석을 찾아 나섰다. 자, 여러분, 오늘은 늑대거북을 잡으러 왔습니다. 사실 늑대거북이 발견됐다는 포인트가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못 잡을 확률이 거의 90%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 반 정도를 차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저 혼자 이 큰 넓은 저수지를 탐험하기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진정한 헌터 데리고 왔습니다. 야생! 네. 아이고, 부르님이 저기 있어요, 여러분. 저기 끝에 저기 뭐 주절되는 사람 한 명 있죠? 저 롱블이에요, 롱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기! 빨리 와! 오늘 잡을 수 있겠죠? 얘네 눈치 빨라가지고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서 문제예요. 근데 또 무책임한 분이 방생을 했나봐요. 소수의 사육자가 방생을 한 거죠, 사실. 버거우니까. 얘네들이 겨울에는 못 버티잖아. 동면을 할 거예요, 아마. 늑대거북이는 버티는 종이에요. 바로 한번 잡으러 가볼게요. 얘네가 분명히 육지 위에서 숨을 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일광욕 하려고 요런 데도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낚아볼게요.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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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알았어. 아, 제발 나와라.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물이 굉장히 더럽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늑대거북은 이런 더러운 물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녀석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베스 레드랑 비교 안 되게 강할 거예요. 근데 그런 녀석이 만약에 여기서 번식도 하고 한번 알을 낳으면 한 20개에서 40개를 낳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자라는 성장 속도가 또 엄청 빠릅니다. 아오 이마할 때 데려왔는데 지금 20cm가 넘어갔어요. 그게 무려 1년도 안 된 사이거든요. 우리나라 새로운 생태계 교란종으로 들어맞기에는 너무 적합한 아이라서 보일 때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되고, 제발 소수의 사육자 저를 포함해서 방생은 절대 하지 마세요. 방생하면 진짜 저한테 린치입니다. 죄송해요. 센척 한번 해봤어. 이럴 때 센척 해봐야지. 야, 이거 뭐야? 이상한 거 있어요. 뭐지 저거? 상어인가? 아니 초어 아니에요? 초어? 1m 되는 거 같은데. 아이고, 그 저희 들어가고 싶은데 부르님이 혼자 장화를 신어가지고 참 까비 까비 있네. 형아 끝나고 보자. 아, 죄송해요 형. 지금 거의 노인과 호수인데. 뭐 같아요? 초어 같아요. 들어가 줄 수 있어? 아니요. 오, 여러분 크게 보이시죠? 일반 잉어가 아니야 이거는. 사이는 뭐야? 늑대거북이랑 싸워. 와, 여러분 지금 아가리가 다 파였는데 아가리 안 파였으면 1m 됐을 것 같아요. 좋은 구경했다 그래도. 자, 여러분 이제 늑대거북 다시 사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형님? 왜요? 아, 잠자리에요? 아, 가만 안 둬. 왕잠자리. 12살만 어렸으면.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낚시 금지 구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낚싯대를 안 젖어놓고 발품 파는 겁니다 지금. 형님 발 보세요, 지금 다 탔잖아요. 아이고야. 자, 여러분 지금 한 바퀴 다 돌아왔는데 여기 밑으로 돌아오니까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저쪽에서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형님이 경보기 하고 있는데 몇 보 찍혔나요? 5,000보 찍히더라. 5,000보를 이 아래로 길도 험한 데서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에 한 바퀴만 더 위에서 돌고, 만약에 오늘 못 잡는다 잡을 때까지 할 거죠? 잡을 때까지지. 못 잡으면 다른 지역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원래 그러고 이제 집에 갈라 했는데 한 바퀴만 더 돌아볼게요. 산책로로 도니까 좀 개꿀이죠. 개꿀이야. 한 바퀴만 더 돌아볼게요. 혹시 몰라 마지막 바퀴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반쯤 돌고 있거든요. 아직 뭐 안 보입니다.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못 잡아도 되니까 존재 유무만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요. 제발 나와. 자, 여러분 지금 총 4바퀴째 했는데 없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다음에 여기 아니면은 다른 제보들도 사실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끝장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집에 갈게요. 더워서 열사병 걸릴 것 같아요. 나삭나삭. 자, 여러분 저번에 실패해서 늑대거북을 다시 잡으러 창원 쪽으로 왔습니다. 까마연이도 같이 왔고 브리님은 시간이 좀 안 맞아가지고 같이 못하게 되는데, 꼭 이거 잡으면은 브리님한테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는 네, 넓습니다. 로테스. 자, 근데 여기는 낚시가 가능한 구역이어가지고요. 원투 낚시대를 하나 던져놓을게요. 제발 물어다오. 일단 이 낚시대가 조금 끌려가면은 100% 늑대거북이 아닐까. 여기서 잡혔던 이래가 있는데 그 얘가 가마솥만 하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형님은 또 변신을 하신다고 합니다. 야, 자, 우리 형님은 오늘 잠수를 해가지고 오늘 늑대거북을 아주 조져버릴 생각으로. 솔직히 지금 빨리 들어가고 있어. 너무 덥죠? 지금 슉 쳐졌어. 어이구, 많이 쳐졌네요. 아이고야. 형님, 수심이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오, 계속 들어가네. 이 정도 제 최고 같은데? 아, 그래요? 형님 저거 로추 안 닫으셨는데? 저 로추 안 닫으면 로추에 물 들어간대. 형님 로추 안 닫았는데? 아, 일부러. 아, 시원하게? 씨앗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요? 근데 물이 하나도 안 짜다. 그렇죠 형님, 여기 민물인데. 한번 볼게. 자, 일단 저는 저쪽 끄트머리 가볼게요. 얘네가 쭉 가다가 저런 끄트머리에 쉬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저렇게 죽은 물고기에 있는데 늑대거북이 처먹지 않았다. 요거는 없다는 건데 사실. 저런 죽은 물고기도 늑대거북은 다 처먹거든요. 저 이제 아우 보시면 아시죠? 거북이 등갑 아니에요 저거? 응, 돌이에요. 자, 여러분 낚싯대 롯됐습니다. 나무 위로 걸어버렸어요. 뭐라도 잡아야겠다는 압박감에 저도 모르게 나무를 걸었거든요. 일단 손맛은 제가 잡은 것 중에 제일 좋긴 한데, 네, 자를게요. 리바. 형님 어때요? 이쪽은 얕잖아. 네. 물풍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훅 떨어지면서 거의 한 2.5m까지 치고. 와, 안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는
물이 엄청 맑은 편이고 저희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안 되겠다. 아,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잡을게요. 다시 도전. 아, 고생했습니다 형님. 그렇게 2022년 10월 28일 늑대거북은 결국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2023년 5월 23일 나는 다른 생태계 교란종 거북이를 찾아 나섰다. 자, 여러분, 그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 새로운 제보를 받았어요. 노원 근처에 무이천이란 곳에서 늑대거북이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고 여기로 왔는데 제보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일단 물이 굉장히 맑아가지고 잘 보입니다. 고기들 돌아다니는 것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돌아다닌다 하면은 들어가 저희 바로 잡으려고 반바지에 지금 샌들 신고 왔거든요. 네가 들어가는 거지? 형님은요? 난 아, 형님. 난 양말 신었잖아. 누가 양말 신은 아저씨처럼. 오늘도 1년 뒤에 까마귀님과 같이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늑대거북이를 못 잡고 다른 생태 교란종 거북이들 있죠. 붉은기 거북이나 리버코터, 보석거북이 이런 애들도 잡히면은 먹을 거죠, 형님? 오늘 닥치는 대로 거북이. 바로 찾으러 갈게요.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이 분명히 풀었을 거예요, 늑대거북이. 왜냐면 지금 발견된 개체들이 사이즈가 최소 9 이상 항상 다 큰 애들만 발견이 되더라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지, 키울 때. 그쵸. 만약에 새끼 풀면은 오래 못 살고 죽을 수도 있어요. 새끼 오리. 아, 개 귀엽다. 엄마 저기 있네. 일로 와. 아, 너무 귀여운데? 모래무지다. 아, 모래무지도 이렇게 있네. 여기는 낚시 금지 구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낚시는 하면 안 됩니다. 우와, 보이시죠? 비단이가 이렇게 살고 있네. 거북이. 저 무슨 거북이야? 어, 남생이 같다. 리버코턴 아니야? 아니요, 저건 남생이 같아요. 남생이 여러분 굉장히 보호종이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됩니다. 리버코턴은 저 등에 약간 색깔도 있고 더 등이 널찍해요. 저렇게 등이 좀 볼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 옆에 줄무늬 있잖아요. 저것도 남생이 같아요.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게 중국 줄무늬 목거북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보석거북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랑 남생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왜냐면 둘 다 돌거북과에 속해 있어가지고 걔는 왜 생태 교란종이 되냐면 남생이랑 교잡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생태 교란종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정을 했어요. 어쨌든 보석거북이랑 저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특징이 뭐냐면 보석거북이는 좀 브라운색입니다. 훨씬 잡아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남생이는 건들기조차 안 돼요. 아, 그래도 거북이 한 마리 발견했다. 뭐 어떤 거북이든 잡아서 먹겠는데요, 형님. 생태 교란 거북이면 오늘 다 뒤졌습니다. 저 원앙 아니에요? 오, 개멋있게 생겼다. 우와 우와. 제 이름 뭐예요? 소로일 거야. 소로. 소로? 새 별로 관심 없는데 쟤는 좀 멋있다. 근데 뒤에 꼬랑지가 왜 이렇게 천박하게 걷냐? 향어도 있네. 향어. 저 향어 낚시터 가서 잡아가지고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낙금이잖아요. 족대도 안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아, 그래서 잘 보존돼 있구나. 하지만 늑대거북은 예외입니다. 들어가서 제가 맨손으로 잡을 거예요. 저랑 뭐 죽어 있어서 봤는데 가물친데? 저 몇째야? 7자 되겠는데? 여기 진짜 대박이다. 족대질 한번 해보고 싶다. 하지만 낚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불법이에요. 어, 여기 아예 써있네. 늑대거북이 발견됐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해 하차하고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해놓은 거 보면 우리가 처리를 해야겠네, 잡아서. 시민의식에 불타는데요, 형님, 갑자기. 갑자기? 어, 우와. 모래 목욕탕. 아, 그런가 봐요. 다 몰리는 거 보니까 목욕탕이네. 귀여워. 참새 맛있다는데. 붉은기 거북. 거북이. 붉은기예요? 남생이는 아니에요, 일단. 어, 남생이 아니야. 남생이 아니면 지금 다 외래 종이거든요. 자라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수심이 너무 깊다, 저거. 너무 깊죠. 아, 얕은 데로 모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자, 그럼 지금 저기 잘피 안에 들어가서 숨었거든요. 저기 안에 있는 건 저희가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10분 정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가만히. 만약에 잡으려고 들어가잖아. 저건 못 잡아요. 못 잡아. 그 여기는 딱 봐도 밑에 뻘밭이어가지고 흙탕물을 무조건 일으켜가지고 없어질 거예요. 일단 다른 쪽으로 한번 볼게요. 아, 씨, 깜짝이야. 자, 여러분, 저기 뭐 있어요. 보이시죠? 자랍니다, 자라. 아, 까마귀님 발견했네요. 어, 저렇게 숨을 쉽니다. 반수생 거북이들이 저렇게 코를 밖에다 두고 사람처럼 숨을 쉬기 때문에. 그러면 늑대거북이도 저렇게? 저렇게 쉬어요. 토종자라는 잡으면 안 되고 건들지도 말아야 되고 양식 자라만 먹을 수 있어요. 거북이 많이 본다 오늘. 그 중에 두 마리가 우리나라 유일한 토종 거북이들이에요. 남생이 자라 딱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전부 다 외래종이에요. 계속 한번 가봅시다. 재밌네. 와, 씨, 굴다리 그냥 이렇게 저 한번 먹어보고 싶다. 메기야. 어, 메기다. 오, 찐메기네. 와, 씨, 여기 생태계 뭐야? 개 미쳤네. 펭귄. 와, 진짜 펭귄도 있네. 펭귄 아니에요? 진짜? 왜 서 있어? 이 새끼 무섭게.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포인트까지 왔는데 아쉽게도 늑대거북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견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지자체 있잖아요, 거기서 저런 거를 써 붙여놨으면 아마 환경단체에서 와가지고 잡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속초로 다른 거북이를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밤이 돼가지고 새로운 포인트로 왔습니다. 아까 그 우이천에서 2시간 반을 차 타고 강원도로 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물고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거북이가 살아갈 지형이 됩니다. 제보도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개구리도 있는데 지금 두들두들 하거든요. 이게 옴개구리입니다. 아, 그 새끼. 아우, 씨.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뒤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환경이 너무 좋거든요. 약간 뻘지형이어가지고. 오, 푹저구다, 푹저구. 그 이 거북이들이 보통 낮에는 아까처럼 일광욕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밤에는 저런 데 안에 숨어 살고 있거든요. 한번 족대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안에 깊숙이 애들 자고 있을 거예요. 제발 나와. 어, 뭔가 뭉치간 거 있었는데? 오, 뭐야?
뭐야? 와, 개구리랑 꾹조구들이네. 거북이들이 여러분 근데 발로 차면은 엄청 단단단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족대로 해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마 사이즈가 있다면 이미 발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그죠? 오, 씨, 뭐야? 발. 왜요? 왜요? 발을 못 쳤어. 뭐야, 씨. 우와, 씨. 개구리가 쳤네. 오, 뭐야? 아이씨. 아이씨, 개구리, 개구리. 아, 이게 또 작정하면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영상은 1분밖에 안 나가겠지? 생물 유튜버 록 같네. 네, 네, 네.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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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거북이, 카메라 켜요, 카메라 켜요. 카메라 켜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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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거북이, 거북이. 켜줘, 빨리, 빨리. 빨리 카메라 켜요, 카메라 켜요. 거북이 발견했습니다, 거북이. 거북이. 와, 리버쿠터네, 리버쿠터예요. 아니, 아니, 손으로 잡으면 돼요, 손으로 잡으면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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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잡으면 돼요. 야, 밀려, 밀려. 아니, 아니. 우와, 여러분. 잡았어. 잡았습니다. 일단 남생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붉은기도 아닌 게 등 보시면은 상에 있잖아요. 얘는 밖에서 꽤 오래 산 애 같아요. 리버쿠터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기 많다구만. 진짜 많네. 근데 얘는 제가 저번에 제보 받았던 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체수가 더 있다는 건데. 여러분, 이거 리버쿠터 확실합니다. 붉은기는 아니에요. 붉은기 아니에요. 귀에 붉은색이 없잖아요. 붉은기 같은 경우는 이게 확실하게 이제 붉은기. 오, 뭐야, 물린다. 그 얘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붉은기 거북이랑 같은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태 교란종이 된 거고. 붉은기 거북이 생태교란종 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식물 뿌리 먹고 토종 물고기도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만큼 싸나워요, 애들이. 근데 왜 이렇게 낯을 안 가리냐. 원래 이렇게 하면 오래 숨어있는데. 아, 이거 키우던 거네. 무조건 키우던 거죠. 아, 근데 또 몰라요. 키운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등이 너무 해져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그러네. 얘네도 껍질을 벗는데 탈피 껍데기가 아니라 완전 해져 있거든요, 지금. 아. 이것도 사실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리버쿠터 뭐 붉은기 뭐 다 식용으로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생태교란종은 바로 제거를 해줘야지. 그렇죠. 이제 이동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죽인 다음에 안타깝지만 이동을 해야 돼요. 너무 미안하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생태교란종 거북이가 붉은기 거북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번에 등록된 제가 키우는 늑대 거북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허가받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요 리버쿠터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얘가 생태교란종이 되기 전부터 키우던 사람들은 사육 허가서를 신청을 하면은 사육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방생, 양도 절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늑대 거북 또한 똑같고, 모든 생태교란종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가 더 있는 게 뭐냐면은 보석 거북. 이 녀석은 남생이와 굉장히 비싸게 생겼고, 같은 속이기 때문에 교잡의 가능성이 있어서 보석 거북도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레드벨리쿠터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걔는 이제 배가 빨간색이요. 걔도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면 방생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책임지지 못하실 거면은 키우지 마시고, 절대 방생하지 마시고, 차라리 잘 키운 사람한테 드리거나 아니면은 수족관 같은데 기증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방생하면 생태계 진짜 완전 개박살납니다. 저랑 그래서 아주 운 없는 이 리버쿠터 녀석은 저랑 가방형님이랑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얘를 손질하는 과정은 너무 잔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녀석으로 요리한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거북이를 요리할 때는 자, 이 등 뒤쪽 이렇게 똥 쌌네. 여기는 해조류 처먹었나 보네. 이 부분 있죠? 자, 요 부분을 절단해서 손질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가져가서 형님이랑 맛있게 한번 조리하려고 해볼게요. 나삭나삭. 아, 진짜 오늘 몇 시간 고생한 거야? 오늘 소요한 시간만 거의 한 9시간 정도 된 거야. 9시간 이상 운전한 시간까지 그렇지. 하면은 형이 운전한 시간까지 제가 했잖아요. 형님, 방금 저쪽에 거북이 대가리 한 마리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어, 진짜? 네, 너무 깊어요. 근데 방금 거북이 대가리 나왔다 들어갔어요. 100%예요, 저 봤어요. 와, 여러분 여기 개체수가 좀 있나 봐요. 와, 씨. 달걀보. 아니, 형님 저 주판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아, 봐줄게, 그러면. 와, 여러분, 다음에 이거 또 한번 여기 와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먹으러 갑시다, 형님. 자, 여러분 지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앞에서 까만개님이 손질하고 있거든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더 잔인한 제 얼굴로 대처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여러분, 보다 디테일한 손질 영상은 까만형 채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손질을 다 했습니다. 동글동글한 게 여러분 딱 보시다시피 알입니다, 알. 자, 그래서 요 알도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붉은기 거북 산란철에 땅을 파가지고 알을 채취해서 먹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도 같이 먹습니다. 자, 그리고 요 리버쿠터는요 2020년 3월 31일부로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이 리버쿠터랑 비슷한 애들이 있는데 바로 레드벨리쿠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레드벨리쿠터는 노던이랑 플로리다랑 나눠져요. 노던은 아직 생태교란종이 아닌데 플로리다는 현재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 특징이 뭐냐면 배가 붉습니다. 근데 사실 노던도 습성으로 보면은 똑같기 때문에 방생이 많이 되면은 역시나 생태교란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알만 그냥 빼고 요 살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증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요게 그 증거거든요.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비유가 좀 약하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 둘셋. 예, 아버님 잘 안 보인 것 같은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예, 그냥 편집하면 되잖아. 어렵게. 아, 자연스럽게 가요. 아, 유튜버 어렵네. 자, 그래서 다리 하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따로 손질을 한 거고,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방생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절에서 기도할 때 등이나 거기다 이름 써가지고 방생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사실 그 습성을 몰랐겠죠. 설마 이게 우리나라 환경을 파괴하겠어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절대 방생하지 마시고, 이 녀석은 너무 안타깝지만 저희가 좀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을 지금 어떻게 먹을 거냐면요, 지금 조각을 보면 양꼬치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꼬치에 꽂아가지고 숯불로 하나 먹고, 요 알이랑 조금 남은 살들을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서 먹어보자. 자, 여러분, 이제 얘를 먹기 전에, 얘는 이제 야생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잡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없는데? 없어요? 맡아봐. 없지? 오, 진짜 냄새가 안 난다. 근데 혹시 몰라요, 입에 넣었을 때부터 다르잖아요. 맞아. 이게 뉴트리아를 제가 먹었을 때도 냄새는 안 나요, 뉴트리아도. 아. 근데 먹었을 때 잡내가 좀 나요. 그래서 요거를 제거하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 바로 우유에 담가 놓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비싼 우유 샀습니다. 러울 우유. 러우루. 감사합니다, 형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괜찮아. 그럼 카메라 보고 한번 해주세요. 러우루류. 광고 주세요! 잘한다. 아, 씨, 은혜랑 나랑 먹는 밥그릇인데. 아, 진짜? 괜찮겠지, 은혜. 모르잖아. 지금. 산후조리. 완전 몰라, 지금. 현재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를 굉장히 만끽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형님, 그 애새 선배로서 지금이 적기인가요, 저의? 황금기라고 보세요. 너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빨리 더 놀아야 돼. 아, 근데 이때가 진짜 황금기 전성기라 그래요, 남편들이. 마지막 휴가. 저는 그 휴가 때도 지금 일정이 다 촬영 일정밖에 없어요. 다 일이에요. 너 그거 알지? 근데... 군대에 갔을 때 일병 휴가 나오잖아. 일병 휴가를 나왔는데 일하고 있는 거야. 근데 형님, 죄송한데 저는 이걸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너무 재밌는데? 어? 일이라고 생각해요, 유튜브? 또 플러팅 하는 거야? 플러팅이야. 가스라이드야. 자, 여기다가 일단 넣어줄게요. 알도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어원 형님, 보여주세요. 애셋 그 파워를. 하나, 둘, 셋.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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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할게요. 어? 왜요? 뽀글뽀글 올라온다. 원래 우유가 그런데요, 형님? 컴프러스 넣어도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플러팅 좀 줄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10분 지났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핏기 같은 게 또 올라와요. 피에서 잡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헹궈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물기를 조금 빼줄게요. 생각보다 살이 찔기진 않은 것 같아. 좀 말랑말랑한 살입니다, 그죠? 알 하나만 터트려 보면 안 돼? 아, 네네네, 좋아요. 노른자가 있을까? 우와, 이 자체가 노른자네. 그러니까 얘네가 아직 흰자가 형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제가 붉은 기거북이 알 먹어봤잖아요. 계란은 딱 까면은 흰자랑 노른자랑 구분돼 있잖아요. 맞아. 얘네는 그냥 노른자만 나와요. 맛은 어떤가? 엄청 퍽 퍽하고 푸석거려요. 계란찜을 하잖아요. 그럼 계란찜은 으스러지잖아요. 잘 물도 많이 나오고 물을 많이 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엄청 퍼석퍼석하게 돼요. 자, 이제 요거를 꽃에 이제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금 보이시죠? 손금 봐주실 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다 플러팅 했으면은 요거에 간을 해주고, 자, 얘네는 에어프라이기에 구울 건데 먼저 나가서 이거를 굽고 돌아와서 에어프라이기로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려주고 루추루추 하면서 뿌려주세요. 하나 둘셋 루추루추 이렇게 하고, 요 소금은 선물 받은 건데 트러플 소금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비싼 소금이에요. 이게 몇만 원인가? 트러플 자, 이제 이거 들고 나가서 숯불에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야외로 나왔는데 오늘은 숯불은 아니지만 요런 느낌, 이거 있어가지고 한번 사봤거든요. 여기에 불을 붙이면은 확 올라온대요. 그리고 불이 좀 사그라지면 직화로 올려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양꼬치도 이 숯불 거의 직화로 하잖아요. 이렇게 그치. 돌돌 돌아가면서. 그럼 기계가 없는 게 너무 아쉽지만 여기서라도 한번 기계 있는데 뭐 에? 기계 있잖아.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부셔볼게요. 자, 요거 하나 둘 셋 파이어. 이게 맞아? 오, 맞대요. 오, 오, 불 잘 붙는다. 오, 벌써 이렇게 붙는다고? 이게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있어서 사봤는데 지금 성과가 좋아서 너무 신난 거예요. 이게 원래 수술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사실 펜션 가면은 저희 숯 좀 해주세요 하고 나서 몇 분 있다 오세요 하면 돼 있잖아요. 이게 금방 붙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LPG로 진짜 센 화력으로 하면은 10분이면 되겠지만 토치로 하면은 한 20분 최소, 그죠? 그 정도는 계속 조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닙니다. 저랑 불이 어느 정도 붙었고 꽃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휴, 어휴, 어떤 삶의 지혜 없을까요, 형님?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놓고. 이야, 지기네. 파.
예? 기계 돌려야지. 야, 예, 형님. 야, 이거 돌리겠습니다, 형님. 야, 너무 빨라. 예, 알겠습니다, 형님. 천천히. 우와. 우와, 이거 지금 떨어진다, 이거. 저리가 한번 보세요. 기름기가 여기 지금 잘 올라오고 있어요. 오, 여기 기름 떨어집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야, 이거 계속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근데. 네, 이거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안에까지 익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야생에서 잡은 거는 무조건 푹 익혀야 됩니다, 정말. 기생충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냄새 난다. 고기 냄새 나. 오, 맛있는 오, 냄새. 오, 맛있는 냄새 나요. 아, 배고파. 오, 잘 익는다. 와, 그죠? 좋아. 냄새는 좋아. 언제 익냐. 자, 여러분, 오랜 시간 끝에 드디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 건데, 또 이게 그냥 먹은 맛 없잖아요, 형님. 양꼬치 하면 소스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약간 향신료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시즈닝 준비했습니다. 야. 치즈 시즈닝이랑 이건 바질이에요, 바질. 자, 여러분, 요거 찍어서 먹어볼게요. 진짜 살이 다 쪼그라들었다. 그치? 그죠? 그리고 지금 육즙이 다 빠져가지고 냄새 맡아보자. 우와. 우와. 치얼스. 야, 1년 걸렸습니다, 1년. 투베르? 투베르? 되게 맛있어요. 되게 맛있는데. 와, 맛있다. 맛있죠? 완전 닭꼬치 같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 주잖아. 진짜 닭꼬치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 근데 살짝 달라요. 아, 뭔가 향이 저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살짝 다릅니다. 닭꼬치랑. 초베레? 맛있는데? 나쁘지 않아. 바지락하고 같이 먹으니까 맛있다. 자, 이 살이 안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살이 되어있거든요. 자, 요거 찍어서 먹어볼게요. 자, 푹푹 찍어가지고 바질도 푹 찍어서 출발! 양꼬치네, 그냥. 좀 뻑뻑한 양꼬치 같아요. 약간 닭에서 뻑뻑한데 되게 고소한 느낌이에요. 닭가슴살과 닭똥집의 그 사이의 식감이고, 일단 뭐 시즈닝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양꼬치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로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약간 씹을 때 근육 같은 거 씹어요, 형님. 그게 더 좀 감칠맛 나는 그런 맛을 줘요. 에어프라이기도 진짜 너무 기대되거든요, 지금 사실. 이제 들어가서 에어프라이기 한번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10점 만점에 8점 이상. 까마귀는 이렇게 맛있게 안 먹거든요. 맞아. 맛있죠? 맛있어, 맛있어. 자, 이제 이 녀석들을 에어프라이기에 넣어 먹을 건데 우선 비닐에 다 넣어줍니다. 튀김류를 라이짝 그리고 버무려 줄게요. 알이 터지지 않게. 에어프라이기에 들어가면은 금방 타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닭 요리나 이런 육고기 요리를 할 때 기름을 한번 이제 발라주고 하면은 되게 맛있게 잘 되더라고요. 속까지. 자, 이렇게 다 비볐으면은 요 판 위에다가 자 이렇게 올려줍니다. 예. 참고로 여러분, 요거는 뼈가 있어요. 이거 다리죠? 다리. 자, 이렇게 해두고 여기다가 간 멋있게 이야 팔꿈치를 타고 오. 내려가는 게 포인트라고요. 오, 일본 셰프 시미켄 같아요. 또 플러티. 자, 이렇게 하고 후추 조금 뿌릴까요? 이번에는 아까처럼 일반 후추 말고. 자, 이 통후추를 갈아줄게요. 루치 또 개많이 뿌렸다. 알에도 살살. 오, 이거 알 약간 신상 카페에서 나온 디저트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생으로 먹어도 사실 그냥 약간 비린맛 나고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야생이라서 여러분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자, 이제 이거를 에어프라이기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버려, 들어가라, 닫아버려, 그리고 바로 파이어! 자, 이렇게 하고 15분 후에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삭 라삭. 자, 그럼 지금 대충 8분 지났는데 알을 먼저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알이 지금 터졌거든요, 방금. 턴 오프. 우와. 오. 우와, 된 거 맞나 근데? 오, 된 거 맞아요. 맛있어 보이는데? 자, 알을 빼주고 자, 이 고기들 한 번씩 다 뒤집어 줄게요. 자, 다시 라그리다고 파이어! 자, 여러분 진짜 다 된 거 같습니다. 톤 오프, 열어버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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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 됐거든요. 고기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금 좀 봐주세요.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투베르, 투베르. 별로예요, 형님? 아니, 괜찮은데? 난 꼬치 이상. 진짜 맛있어요. 와. 아, 꼬치는 약간 수분이 빠져가지고 뻑뻑함이 되게 많았다면 이거는 부드럽죠? 촉촉하네. 부드러워요, 진짜로. 이거 엄청 부드럽고 아까는 태웠던 수창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수창 없고 오리지널 그냥 이 향이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훨씬 좋아요, 저는. 이거 뼈 있는 거 먹어보자.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와, 야, 랄톱 살짝 있는데. 자, 일단 이거는 뼈가 있기 때문에 잡고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맛있는데요? 괜찮나? 치킨 냄새 있죠? 진짜 치킨 냄새 난다. 치킨이랑 똑같은 냄새 나요, 진짜. 이거 다리가 진짜 맛있다. 생선으로 치면은 볼살 있죠? 볼살 부드럽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어 맛있는데? 약간 근육질이 조금 씹히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요. 자라보다 더 육질이 찐득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늑대거북도 식용으로 해요. 외국에서는 식용으로 하고 악어거북도 미국에서는 식용으로 하는데 악어거북 스프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악어거북이를 잡을 수 있는 그 기준을 제한을 했어요. 일주일에 1인당 2마리 이런 식으로. 이것도 주마다 달라요. 그런 식으로 거북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애완용으로 많이 유통이 됐지만 식용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게 거북이를 먹어? 자라를 먹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외국에서는 이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이에요. 식재료지? 근데 진짜 먹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왜 식재료고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자 이제 라일 먹어보겠습니다. 형님 먼저 먹어보세요. 나는 쌍라일. 와 엄청 뻑뻑하네. 엄청 뻑뻑하죠. 붉은 기거북이 알이 엄청 뻑뻑하거든요. 엄청 뻑뻑해. 어? 노른자만 난다. 나중에 뒤에 올라오네. 나쁘지 않아요. 아니 고소한데요? 근데 붉은 기거북이 알보다 안 뻑뻑해요. 그거는 진짜 퍼석퍼석 그 자체거든요. 막 입 안에 다 뭐 어떻게 해서 먹었어요? 계란찜 찜으로 해가지고 물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톱밥을 처먹은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되게 괜찮은데요? 짭조름하니 간도 해서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먹을만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갈라서 보여줘. 얘를 가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봐도 지금 약간 퍼석퍼석해 보이죠? 느낌이. 이렇게 한번 뭉개볼게요. 이렇게 뭉개져요. 계란찜보다 훨씬 나아요. 이 정도면은 담백하니 그냥 뭐 진짜 먹을 수 있는 맛? 맛있는 맛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알이 나와서 너무 다행인 게 뭐냐면은 얘는 분명히 번식을 해서 새끼들 무조건 태어났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막았다는 거. 거의 보면은 얘네가 한번 나갈 때 많이 나오면은 10개 이상씩 났거든요. 근데 그 10마리가 또 하면 그 10마리가 100마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막은 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생태계적으로는 정말 다행인 겁니다. 마지막 지열수 형님 1년 동안 고생 진짜 많았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내내 찾아다닌 거 아니지만 몇 번 찾아다녔을 때 너무 땡볕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열사병 걸리고 형님 또 그 더러운 물에 잠수하고 맞아. 그래서 너무 고생했어요. Cheers! Cheers! 어! 주베르! 담백해. 이거 단백질이네. 운동하는 좀 운동하고 있잖아 지금. 어제 팔굽혀펴기 좀 하더라. 나 오늘 헬스 좀 해야 되는데? 오늘 해야지. 좀 이따 끝나고 알지? 모르는데요. 자, 여러분께 해서 고생해가지고 한번 잡아서 생태 교란종의 리버쿠터 거북이를 먹어봤습니다. 이제 다른 생태 교란종도 많이 있어요. 뭐 남의 유튜브 망치려고 살짝 붉은 기거북이나 뭐 레드벨리 쿠터 뭐 등등 생태 교란종이 되어 있는 게 많은데 다음에도 한번 잡아서 먹어볼 건데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고속 거북이 있죠? 남생이랑 비싸게 생긴 거 그걸 한번 잡아서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 포인트를 또 아는 데가 있거든요. 그때도 우리 까만 형님이랑 같이 가가지고 보석 거북이 해서 한번 추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왜 싫어요 형님? 한 1년 뒤에 끝날 거 아니야 그러면? 맞아. 앞으로 한 2년 뒤에 영상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헌터 파이어! 고생했습니다 형님.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그럼 줘야지. 예, 주세요 빨리.